유년상세는 타일을 중심으로 한 건축 자재에서 시작한 회사이고요.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트 앤 아키텍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계획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타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디자이너들 혹은 대중들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 한계점을 느꼈고요. 그렇다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뭘까 고민을 했고, 타일이 아닌 다른 자재, 다른 브랜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보물창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보물창고를 할 때마다 주제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여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인테리어 건축 페어라는 주제답게 머티리얼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배경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보물창고들이 저희 물류창고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본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장소의 제약이었었어요. 자재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못한 점들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킨텍스라고 하는 큰 공간에서 저희가 건축 자재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집중을 했고요. 물성을 중심으로 브랜드들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인테리어 브랜드 큐레이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년상세 기획관, 세 번째 스튜디오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테리어 브랜드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보물창고의 성격과 같이 큐레이션을 한 브랜드관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유년상세 기획관을 만들었는데, 유년상세의 메인 부스를 통해서 저희가 타일에 대한 제품을 보여드리는 관뿐만 아니라 유년 핸즈라고 하는 수공예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유년 핸즈관을 저희가 따로 만들었고요. 뭐 아울렛이라든가 DIY관을 만들어서 좀 B2B나 B2C 고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페어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페어에 왔을 때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으로서 카페가 활용이 되는데, 저희는 연남 방앗간이라고 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컬처 이슈를 던지는 브랜드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카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인테리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전시관이 있는데, 아티스트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사람들이 제품이 아닌 디자인만의 어떤 과정,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계획을 유년상세의 한 파트인 스페이스 B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해 나갔는데, 비커밍의 약자예요. 그 뜻은 무엇이 되어간다라는 과정을 저희가 강조하는 말인데, 이번 페어를 통해서는 저희가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 그 다음에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생기는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나눴던 과정들이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